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아멘. 열왕기상 7장 하반부에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한절 한절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크다, 많다, 웅장하다, 멋지다, 화려하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여기 본문의 바다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바다 맞습니다. 노스로 만든 물그릇이 얼마나 거대했으면 그 이름을 바다로 지었겠습니까? 직경이 10규빗, 깊이가 5규빗, 이 거대한 노대야 아래에는 12마리 큰 소 모형을 만들어서 받쳐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는 수많은 기구들, 순금, 은으로 만들어진 각종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들로 솔로몬의 성전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성전 건물, 그 안에 각종 보물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처참하게 약탈당합니다. 결국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 땅에 세웠던 그 찬란한 영광의 실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건축해야 할 참된 성전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짓기 원하시는 참된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고 이 몸으로 살아갈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멋진 성전 건축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시간, 우리의 가정, 일터,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